그리고 심지어 아빠빤스까지 훔치는 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 목격을 했는데 아빠빤스? 이게 오면은 이게 체크무늬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역시 뭔가 아빠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 아빠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 그런 거 아닐까 싶어. 그치, 아빠의 마음. 시도 때도 없이 수빈이 집 배를 만지고 다닌다고. 또 포근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수빈이 형 배가 진짜 좋아. 이게 말랐는데 이 형 체지방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살이 되게 늘어나요. 이게 이 느낌이 와우. 되게 대박이에요, 진짜. 이제 손이 가면서 슬쩍 빤스를 좀.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려고 하긴 했는데. 아기 형이 수비를 너무 잘한다. 와우. 재밌는데 5833으로 갈까요? 너무 삐셔서 카메라 감독님 잡기가 힘드네요. 야, 그건 카메라 감독이 잘못하는 거지. 아니야, 더해. 누가 찍어봤지? 뭐 자주 나오니? 널 그래. 빨리 가, 빨리 가. 신나 보이네. 아, 우리끼리 와야 돼. 그래. 아, 얘 형들한테 계속 전화 오는데? 여주형한테 전화 왔고. 가지 마. 가지 마. 비행기 모드에. 오케이, 비행기 모드. 형들 어떻게 떼놓고 왔는데? 오늘 셋이 놀러 와서 기분 좋았나요? 네, 좋았어요. 근데 어쩌다 세 명이서만 오게 됐어요? 일단은 저는 일단 첫째 싫고요. 둘째 싫어요, 너무. 그러니까 형들이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엄마? 옛날 사람이에요. Let's go. 좋아, 신나게 돌아오자. 아, 너무 설렜는데? 아, 날씨 되게 덥다. 괜찮은데? 아, 여기 광이 좋다. 아,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재미로. 아이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왔어. 아니 잠시만, 내가 아이돌 사람인 줄 이랑 좀 똑같이 왔어. 왔어.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성함이 최순자. 최순자. 아, 아니구나. 할아버지는 최말순. 최말순. 아이, 깜짝이야. 두 분은. 부부신 거잖아요, 그쵸? 그죠. 혹시 또 어떻게 만나나? 오, 러브스토리야. 아, 또 들어갔대요. 이 사람이 저 밭에 있지, 저기 봤어? 밭 봤어. 밭에 쫄래쫄래 걸어가는 기대가 참 하지 않냐? 그때 내가 가서 얘기했지. 다 가리고 아따 시방, 너 나랑 바나나 하나 하자. 안 그럼 나한테 바나나 해갖고 내가 요 바나나를. 맞아노. 그 바나나 멘트에 넘어가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얘다. 딱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먹고 나서 이제 헤어져 버리면 되겠다. 근데 나한테 묶여갖고 못 달아나는 거 있지? 아예 좀 당돌하잖아. 약간 이런 멘트로 누가 그런 거 하겠어. 맞지 맞지. 좀 당돌하지. 친구들이 다 저보고 눈이 온다고 그러긴 했는데 제 취향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99. 99살? 여기가 100 이제. 아, 네. 아, 내가 연상이요? 네, 연상이요. 아. 그래서 아따 누나 이쁘다. 아, 거의 뭐. 신자 할머니의 최고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력 포인트. 자꾸 위아래로 훑어. 또 우리 와와 이거 고소할게요 저. 순자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그 뒤태인데. 와 뒤태 중에 이제 고소할게요 저 이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꾸 위아래로 훑어. 어떤 뜻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위버스 라이브 때 말한 것처럼. 예. 또 제 얼굴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태현 씨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네. 저는 이번 앨범을 왜 저는 오 더 해주세요. 네, 저는 이번 앨범 수빈이 형, 수빈이 형 사랑해. 좋아요, 좋아요. 난 행복해요. 형도 행복해요? 왜 눈 못 마주쳐요? 난 좋은데. 행복해요, 행복해요. 왜 눈 불려요? 행복해요. 왜 기가 빨개지세요? 아, 나 저 괜찮아요. 전혀요. 아, 하나도 안 힘듭니다. 수빈 씨 어떠셨어요? 장난하네요. 아, 네. 진짜 곤란해 보였어. 아니 이게 뭘? 약간 예상한 거랑 너무 다르게 좀 질척거리니까 조금 좀 힘드네요 이게. 아니 수빈 씨 그 저기 아이 만나는 그 프로그램 아, 나온 거 보니까 주돌. 거기서랑 너무 다르신데요? 아 맞아요. 장기 네. 죄송합니다. 귀여워. 애기들 그렇게 좋아했으면. 아니 그 애기들은 요만한데 여기 애기는 183이잖아요. 버거워요, 버거워요. 한 번씩만 가겠습니다. 태현 씨 부탁드려요. 널 사랑해. 와. 뭐야? 사랑해. 뭐하긴데 사랑해요. 사랑해. 와 치셨다. 사랑해. 자, 이 사진이고요. 제목은 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수제비. 왜죠? 아니야, 아니, 끝났어. 이건 설명이 필요하네. 아니, 설명이 필요해요? 수제비 몰라요? 아니, 수제비만 알지. 아니, 그 모아분들은 모르는 게 아니야. 어? 아, 저 수제비서를 풀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떡해요? 귀엽게 풀어, 귀엽게. 어떻게 풀까? 수제비고? 이게 먹는 수제비 살기. 이런 식으로 물집이 심하게 일어나서 보여줘. 나 볼래. 보여줘. 나 볼래. 너무 싱그러워. 우와. 나 만져봐도 돼? 어 어쩐지. 아 어 잠깐 나 아파. 나 아직 안 만져. 됐어요. 아 저 마벨 안 빼긴 했는데. 마벨 진짜 그 콘서트 한창 그 투어할 때 물집 잡혀가지고 맨날 저 선생님 저한테 보내면서 수제비 이래가지고. 자. 야 급식 시간이다. 야 내가 먼저 가야 돼. 하겠습니다. 좋네요. 야 이거 너무 무섭다 게임이. 네. 그 얼굴 쪽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아 저기서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새끼 손가락을 코를 팍 말아. 야 이거 두 명 웃겼다. 네, 아 나쁘지 않네요. 고맙고요. 네. 네. 그리고 제목은 이름이 뭐예요? 연준이요. 연준아. 좋아하겠습니다. 네. 아, 난 웃기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 그럼 소리 좀 내주세요. 아니, 왜 무속으로 웃어요? 여기 번개 먼저. 네. 아, 카메라가 저기서 찍고 있는데. 그걸 팍 알아. 그걸 팍 알아로 하겠습니다. 야, 두 번 해도 웃기다. 아, 이게 지금. 아, 근데 이거 표절했는데 더 웃기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거 태연이 한번 확대해볼게요. 마스크 걸. 와, 나 촬영하면서 이렇게까지 조용했던 게 처음인 것 같아. 형. 아니다, 야. 형이랑 부를 가치가 없네. 왔다. 왔다, 왔다. 저 이거 할게요. 어, 왔어, 왔어. 휴닝 다이에. 좋네요. 얘들아 이것 봐봐. 이거 선생님이 한 건데 어때? 감동적이지?
별로야 이거? 형 이거 수아야 이거 별로야? 재현아 이거 별로야? 수아 여기 컵에 물 담아볼까 이거? 수아 커피 싫어? 이거 싫어? 선생님 그거 안 좋아해? 정말 그러면 상처받을지도 선생님 오는데? 상처받을 때? 희애가 나랑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만나면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어떤 잔소리일까?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돌아가요, 돌아가요. 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빠 연락 좀 봐. 어, 맞아, 맞아, 맞다. 아, 저 맞다. 95%. 아오. 자, 자, 나갈게. 오빠 어저께 또 게임한 다고 핸드폰 안 받지? 내가 오늘 오빠랑 음반 급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전화도 안 받고 왜 이제서야 나 아는 척 하는 거야? 오빠 제발 핸드폰 좀 봐. 기억나, 딱 기억나. 재현이야, 재현. 맞긴 해, 인정. 돌아가. 아, 나. 오빠 엄마 연락 좀 봐. 아, 저 맞아. 좀 봐. 좀 봐. 좀 봐요, 저. 열심히 보고 있죠, 어머니. 맨날 열심히 봐요. 제가 봤거든요. 게임하다가 어머니 연락처 오면 지극히 놀리고. 아니야, 이거 모함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야. 믿지 마. 안 되겠네. 거짓말이야. 아니, 근데 이 형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아, 솔직해. 네. 뭐, 저 이거 안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별론데? 저 우리 지금 오프닝 하고 있는데 내 MC 실력은 어때? 별론데? 아니, 보면 약간 눈에 은은한 살기가 네. 있다고 해야 되나? 조용히 하늘 때린 애들 있잖아. 소리 못 내게 방금 안 했었어.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정규 씨는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공식 도입부 장인이라고. 아, 맞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 공규가 도입부를 맡는 이유는 음역대가 좀 깔려갖고. 근데 여기서 제가 반박을 하나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수빈 오케이. 씨가 저랑 음역대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닐걸요? 아, 근데 지금 제가 훨씬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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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훨씬 좋다. 아직 너를 위해 네가 필요한데. 어때요? 좀 하이브 나올 것 같았어요? 하이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인정, 인정. 마음이 아프네. 이제 쉬면서 라이어 게임을 해요. 라이어 게임? 라이어 게임. 거짓말. 거짓말 쟁. 거짓말 쟁. 거짓말 쟁. 지금 내 할머니한테 새끼야 이런 게요?